꺾일 줄 모르고 계속되는 폭염에 농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나친 고온 현상에 과수나 하우스 작물들이 생육이 멈추거나 타들어가는 피해가 우려됩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단감 과수원. 가을 출하를 앞둔 단감이 열려 있지만 일부는 강한 직사광선에 타들어가는 일소 피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에 물을 뿌려주며 토양의 수분 증발을 막으려 애쓰지만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속수무책입니다. 32도 정도 이상 올라가면 일소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5도 되니까. 인근의 바나나 시설하우스. 바나나 재배의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35도 사이지만 오전에 이미 하우스 안 온도는 38도를 넘어섰습니다. 차광막을 치고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주지만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 생육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나가 아무리 열대 작물이라고 해도 이게 너무 고온기에서는 작물 자체가 성장을 못하고 생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할수 있는 한 최대한 시원하게 해주려고. 연일 계속되는 가마솥 더위에 작물의 생육 부진과 수확량 감소 등 농작물 피해에다 영농 시기를 놓칠 수 없는 농민들의 건강도 걱정입니다. 더워서 못 하고 한 게네. 아침 시원할 때만 하고 다시 뭐 더우면 들어와서 남들 쉬고. 가뭄과 폭염 시에는 적정한 간수 작업과 제초 작업으로 토양의 그 수분을 보존하면은 좋은 품질의 가시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